네, 영국은 지난 1월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브렉시트를 단행하고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전환기간을 설정한 상태입니다. 2016년 국민투표로 결정이 된 만큼 이를 추진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과거 혁명을 통해서 의회 민주주의 정치의 기반을 마련한 영국이 오늘날 정치사회에 또 다른 변혁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맞이한 영국, 오늘은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영국의 정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명지대학교 이무성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무성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제 옆에는요,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황인정 박사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영국 정당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국제 정치 사회에서 영국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영국 정당의 의미, 영국 의회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 있다면 간략하게 좀 말씀 부탁드릴까요? 저희가 지금 이제 국민국가 체제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체제에 살고 있듯이 이런 국가 체제가 처음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 유럽의 이제 국가에서 시작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국가 체제의 시발점이 된 국가들이죠. 그 중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의원내각제를 갖고 있고, 의원내각제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17세기 정도에 이제 더 이상 왕에게 모든 권한을 주기보다는 이 보통 사람들도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이제 권한의 이행 과정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이제 사건이 바로 이제 명예혁명입니다. 왜 혁명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원래 이제 과거에는 왕은 신이 정해주는 거예요. 타고나는 거죠, 그죠? 뭐, 누가 뭐, 국민들이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와 같은 제도를 바꿨기 때문에 혁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왜 명예혁명이라는 단어를 쓰냐면은, 과거에는 이제 왕이 있으면 새로운 왕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싸움을 하든지, 전쟁에서 패하든지. 그러지 않고 이제 무혈로 이 왕권을 바꿨다. 이래서 이제 명예혁명인데, 그 영어로 이제 glorious revolution이라고 합니다. 영광스럽게 이렇게 왕권을 바꿨다. 라고 얘기하는데,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하나의 새로운 형태의 체제가 시작되는 어떤 시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무성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현대 정당제의 그 모태가 된 영국 정당 체제가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브렉시트나 어떤 지역 정당의 발전이라든지 영국의 특수한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게 좀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당의 발전 과정이라든지 변화 과정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 정당 발전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참 시사점이 많은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영국은 입헌군주제와 의회 민주주의를 함께 채택하고 있습니다. 왕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왕의 권력은 굉장히 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모든 권력이 의회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렇게 의회의 권력이 집중된 데는 명예혁명이 좀 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예혁명을 전후로 했을 때 어떻게 또 의회가 발전을 했는지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명예혁명이 일어나고 그 사이 권리 장전이라는 어떤 하나의 이제 조약이 체결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권리라는 것이 옛날에 왕이 이제 모든 권리를 백성들에게 줬어요. 심지어 이제 야 죽어라 이래도 이제 국민들이 성원이 막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였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국민들이 자기의 권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몰랐어요. 그와 같은 것을 의회에 주자 라고 이제 만드는 것이 권리 장전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 있어서의 의회 제도에 있어서의 법적 기반이 된 것이다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점입니다.
이제 영어 표현으로 Bill of Rights, 예. 권리, 이제 우리 이제 rights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있고 책무가 있듯이 한 일곱 가지 정도의 이제 권리를 말합니다. 제가 이제 보면은 의회의 승인 없이 법을 제정하거나 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없다. 즉 이제 의회에서 모든 법을 제정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저희가 이제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의회 승인 없이 세금을 거둘 수 없어요. 옛날에 이제 왕이 마음대로 이렇게 세금을 거뒀습니다. 세 번째는 의회 승인 없이 군대를 마음대로 둘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상비군을 둘 수 없었고 또 선거를 통해서 이 이제 권력을 선출해야 되고 그 선거는 자유로워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의회 내에서 토론이 자유로워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이 의회라는 것이 영어로 보면은 parliament입니다. 이 parliament는 뭐 불어나 라틴에서 나오는 parle, parlos에서 나오는 말인데 그 말이 말하다 뜻이에요. 옛날에는 왕이 혼자 얘기하고 신하들은 주로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가 뭐 어떻게 말할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왕이 말하는 것이 곧 법이었지만은 의회가 되면서 이제 보통 사람들도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그래서 토론이 자유로워야 된다. 그리고 이제 자주 소집되어야 되고 그리고 법은 공정하게 적절하게 시행돼야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권리정전인데 이와 같은 법적 체제 속에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의회제도가 발전하지 않았나 보고 그 점에서 영국의 어떤 이 의회의 역사는 상당히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이 명예혁명에서 조금 뭔가 한계점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 한계점이 뭐냐면은 명예혁명을 통해서 이제 의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시민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21세기에 사는 시민들은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영국이나 유럽에서 시민이라는 것은 일반 시민이 아니라 특정한 권한이나 뭐 어떤 지식이나 어떤 소유가 있는 사람만 이제 일반적으로 시민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부르주아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전통이 19세기까지 연결됩니다. 실제로 보면 영국의 선거권 얘기를 할 때 땅이 몇 에이크로 이상을 갖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대학의 출신이라든지 그렇게 상당히 이제 어떤 학력이 높거나 또는 재산이 많은 사람만 시민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보는 그 시민이 참여하는 정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왕권에서 좀 벗어났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당을 얘기를 할 때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책임 정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 점에서 영국 정당은 또 어떤 제도를 통해서 운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영국 의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많은 나라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단원제이지만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영국도 마찬가지고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상원의 의원은 그 전통을 좀 이어받는 그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귀족원이라고 불리고 또 하원은 평민들이 이제 그 평민의 이해를 대표하기 위해 생긴 기관이기 때문에 House of Commons라고 해서 이제 평민원이라고 불리는데 그 상원은 사실상 기능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원에서 올린 그 법안들을 그 통과하는 것을 딜레이 시키는 역할 정도밖에 하지 못하고 하원이 실질적인 입법기관과 또 행정기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총선이라고 하면 영국에서 하원의 의원 650명을 선거로 이제 뽑게 되는 과정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제 영국 그 정당 정치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양당제인데 이제 노동당과 또 보수당 이 두 당이 대부분 정부의 여당과 야당의 몫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3당이라든지 이제 지역 정당들이 존재하지만 사실상 그 선거제도가 다수 투표제이기 때문에 어떤 집권 여당이 되거나 다수의 야당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국에서는 이제 5년에 한 번씩 총선을 치러서 하원 의원을 뽑게 되는데 사실은 2011년에 임기를 5년으로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지만 그 지금 현 총리 보리스 존슨 총리 같은 경우에 브렉시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좀 빨리 총선을 치러야겠다 해서 2019년에 또 갑자기 총선 치르기도 해서 사실 임기라는 것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 점들이 우리나라랑 다른데
어쨌든 그 다수 투표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first past the post라고 하는데 경마 용어에서 유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빨리 먼저 들어온 말이 이제 1등을 차지하면 그 이기는 것처럼 지역구에서 많은 투표를 한 그 후보자가 그 모든 표를 다 가지고 의석을 차지하게 되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사표가 많이 생기게 되는 투표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출된 하원의 다수당이 대부분 이제 노동당 아니면 보수당인데요. 수상 프라임 미니스터를 선출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 다수당의 그 당수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수상을 직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상은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보다도 더 많은 권한을 가졌다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입법부와 행정부의 모든 그 수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총리는 그 입법부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그 책임 있는 정치를 또 하게끔 기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서 그 매주 수요일 정오 시간에 총리가 의회에 출석해가지고 그 대담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 의원들이 궁금했던 것을 총리에게 직접 물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고 하는 시간을 Prime Minister's Question Time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생중계가 되는데 웹사이트에서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활용하고는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상원과 하원이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되고 대부분의 이제 입법 역할은 하원이 담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재밌는 게 보면은. 우리는 이제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하원 같은 경우는 하늘 아래 더 이상 높은 법원은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즉 하원에서 결정된 것은 곧 헌법이자 법률이자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 갖고 있는 의원회각제에서 이 다수당의 권력은 정말 대단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정치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총리가 어떤 이제 현안에 대해서 자기가 문제가 있으면 깨끗하게 사임하는 그런 어떤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토니 블레어 총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영국에서 총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라크 전쟁에서 여러 가지 이제 청문회에서 제대로 이제 답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총리를 그만두는 그런 책임 정치도 하게 합니다. 단순히 이제 우리가 이제 전제주의 체제에서 어떤 이 강력한 독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자기의 말에 책임을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총리가 하는 프라임 미니스터 퀘스천 타임에서 어떤 대답이 나중에 잘못하면은 이 발목을 잡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영국 총리는 그 영국 의회 의원들은 갑자기 이렇게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 때부터 쭉 해서 30년, 40년 이렇게 시간을 두면서 되기 때문에 잘 트레이닝된 그런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저희하고는. 권한이 굉장히 크지만 또 그만큼 책임을 많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무게감이 상당할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앞서 박사님께서도 잠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영국은 보수당과 노동당 이렇게 양당 구도를 유지하면서 또 그 외에도 다수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온건 다당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일단 조금 더 그 정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그 이제 영국에 보면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왕권을 유지시킬 것인가 아니다. 그렇지 않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온 이제 두 당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토리고 또 하나는 위그입니다. 그것을 이제 저희가 편의상 뭐 보수당 또는 뭐 진보당 이렇게 번역하는데 엄밀하게 말했을 때는 토리는 왕권을 옹립하는 정파의 모임이고 위그는 아니다. 이것을 의회의 왕권을 이양해야 된다라는 그런 형태의 정치 모임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와서 이게 뭐 지금의 보수당이나 노동당의 전신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학자적 견해도 있지만 엄밀하게 봤을 때 약간 저희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이제 보수와 진보라는 것이 기존에 있는 권력을 유지할 것인가 하면 보수고 기존에 있는 권력에 있어서 체제의 변화를 일으킬까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진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점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의 보수당, 그죠? 컨저버티브랑 그 다음에 이제 노동당, 레이버가
왔다고 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좀 흥미로운 점일 수도 있습니다. 네. 아마 영국은 지역 정당이 발달한 국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 정당이 발달하게 된 어떤 배경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2019년 최근에 있었던 스코틀랜드 국민당이 굉장히 선전을 해가지고 많은 그 국민들에게 좀 놀라움을 주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역 정당이 득세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그 정체성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영국이 그 연방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 중앙 집권적인 형태를 띠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축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네 개의 지역이 각자 엄청난 그 로컬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그 시민들이 또 투표를 하러 가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어떤 자주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확보해 줄 수 있는 정당에 투표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 정당이 득세할 수 있었다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용어는 영어지만 사실 각 지방마다 웨일즈어, 또 스코틀랜드어, 또 아일랜드어 이런 것들 쓰고 있고 종교적인 배경도 너무나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들이 자기네들의 그런 어떤 색깔이나 교육적 정책이라든지 복지 정책에 있어서 정당이 우리의 이익을 더 대변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정당을 좀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또 싶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제도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도적으로는 이제 또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정당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설립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당을 확실히 잡고 또 수도에 그 본부가 있어야 하지만 그 영국에서는 정당을 만들 때 이렇게 지역 정당을 염두에 두고 그 레귤레이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마이너 파티라고 해서 군소 정당 또는 지역 정당이 설립할 수 있는 배경이 굉장히 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수도에 본부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색깔을 대변하고 그 지방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정체성적인 그 원인과 더불어서 지역 정당이 발달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 이제 가볼까요? 정당은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조직입니다. 그렇지만 정당 활동의 자유와 또 국민의 정치적인 의사 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이 정당법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영국에서는 어떤 정당법을 갖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크게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2000년도에 제정된 법과 또 하나는 2009년도에 제정된 법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법은 이게 원어로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 Acts라고 흑말로 번역하면 정당, 선거 및 국민투표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국회의원을 뽑을 때 선거를 통해서 하는 이제 선거에 관한 법이고 또 하나 이제 국가의 중대한 사건이 있을 때는 이제 국민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행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제도적으로 어떤 기틀을 마련할 것인가에 관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00년도에 있었던 이 법안은 주로 어떤 것들을 얘기하냐면은 선거위원회의 권한, 정당 등록 행위, 그에 따른 법률상의 의무, 정당 등록 절차, 뭐 정당명 등 주로 이제 순기능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요. 2009년에 있었던 법은 이제 Political Parties and Election Acts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불법 행위에 관련된 얘기를 좀 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어떤 제재 권한이 있는가, 정치 사감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등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아까 지역 정당이 좀 득세할 수 있었던 제도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정당을 만드는 게 사실 조금 수월한 편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도와 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 5개 이상의 시도당을 둬야 하고 또 1,000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등등의 굉장히 좀 까다로운 규정이 있지만 또 그런 이유가 있겠죠. 네 그렇지만은 영국의 경우에는 정당의 이름이나 또 정당 주소, 또 당 대표 재무 담당자와 같은 좀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게 되면 정당으로 등록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취소를 정당을 취소하는 법도 사실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선거 연속으로 그 득표를 너무 낮게 했을 경우에는 정당이 이제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그런 규정이 없고 어떤 그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미비했다든지 그런 것들만 아니면 정당이 취소되는 경우는 사실 없기 때문에 좀 정당을 활동하는 데 있어서 더 좀 플렉서빌리티가 있다고 영국의 경우에 좀 생각이 됩니다. 정당 설립을 위한 등록 과정에 있어서도 어떤 재밌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요? 예,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정당을 만들고 국회의원을 나가고 이런 것이 상당히 까다롭고 또 영국의 법제도를 봤을 때 어려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영국에 있어서 이게 정치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예로 제가 영국에서 이제 유학 생활을 할 때 제가 이제 버밍엄이라는 도시에 살았습니다. 우리 같은 부산같이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살면서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께 모여서 스타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같이 이제 스타디 하는 분이 변호사였어요. 이분이 한 달 동안 스타디를 못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선거운동을 도와주려고 했던 후보가 사퇴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대신 나간다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거 저희 깜짝 놀랄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회의원 나가려면 공천받기가 진짜 어려운데 그때 그 당이 보수당 1당이었는데 물론 떨어졌어요. 그런 것처럼 이게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유연하고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돼 있다는 게 영국도 특징입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치 자금이 필요한데요. 이 정치 자금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영국에는 이 정당의 정치 자금이 또 어떻게 제도화가 되었는지 또 궁금합니다. 예, 이게 정치 자금은 주로 이제 선거 운동 비용과 기부금 등을 포함한 지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우리보다는 훨씬 좀 더 유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영국 사회라는 것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들이 선거 비용을 이렇게 위조할 것이다 생각하진 않아요. 진짜로 그런 것은 영국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경우에도 유럽연합의 쌍대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마음대로 쓴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얘기만 나온데도 모든 의회가 일괄 사퇴하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뭐 선거운동 비용이나 기부금에 대해서 지출 보고서를 내고 하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부정이 있거나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고 훨씬 더 유연한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예. 네, 저도 이제 제 리서치를 하면서 그 선거 자금이 관리되는 그 웹사이트에 가서 본 적이 있는데 영국의 경우에 확실히 기부금을 어디서 받았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정도가 좀 공개되어 있고 사실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항목이 여러 개 이렇게 세분화돼서 정해져 있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아서 저는 좀 오히려 좀 놀랐던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그 과정을 거쳐서 검증하고 세부 항목화하고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좀 유연하다고 하신 말씀이 저도 좀 동의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2019년 12월 12일 조기 총선이 치러졌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임기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총선을 통해서 위기에 직면했던 영국의 보수당이 다시 부활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영국의 총선에서 이렇게 승부를 가른 것은 역시 브렉시트가 중요했을까요? 네네. 그게 가장 중요했다고 사실은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선거가 치러진 배경부터가 브렉시트 아니었으면 사실 그렇게 치러질 수가 없었고
그 가장 큰 이슈이자 이제 그것을 위한 선거였기 때문에 이제 보리스 존슨 총리와 또 보수당 입장에서는 큰 명분이 있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6년에 국민 투표를 통해서 브렉시트를 합의했지만 사실은 그 협상이 계속 딜레이되고 있었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 좀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통과를 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할 당은 우리 당, 그 보수당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사실은 노동당 당수인 제레미 코빈이 조금 지도력을 약하게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레미 코빈 같은 경우에는 내가 2019년 그 12월 총선에서 총리가 되고 나면 그 브렉시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겠다. 약간 이런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많은 피로감을 이미 느끼고 있던 그 유권자 입장에서는 아니 저렇게 입장이 불분명한 사람을 우리가 다시 뽑아가지고 언제 또 이걸 다시 반복하나 하는 답답함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레미 코빈이 그때 이 선거가 치러질 당시에 이 반유대주의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많이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좀 반대하거나 뭐 이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아서 사실 유럽 상황에서 반유대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이슈인데 그것이 또좀 역풍을 맞이하는 그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혹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민 투표를 통해서 브렉시트를 결정한다, 우리 일반인들은 생각하는데, 영국은 법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의회에서만 결정을 하면 되는데, 이 국민 투표는 하나 어떻게 보면 정치적 제스처고 쇼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이 어떤 행위를 할때 정당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 의회에서 하도 결정이 안 되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돌파구로 선거를 한 거죠. 첫 번째 이제 돌파구에서는 데이비드 캐머런을 했는데 실패했고, 두 번째는 존슨, 어떻게 보면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저희하고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또 다른 차이점을 여기서도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영국 하원 의원의 수가 650명인데 그 중에서 절반이 넘는 332명이 거의 30, 40대. 굉장히 나이가 젊더라고요. 이렇게 젊은 의회가 된다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보면은 정말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영국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고 이 젊은 의회가 또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얘기 좀 들어볼게요. 저희도 보면은, 저도 이제 정치학과 교수니까, 정치에 관심이 많고 보면은, 새로운 선거가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젊은 사람들 많이 영입해요. 그죠? 참 좋은 현상입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기보다는 좀 관심을 갖고 자기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는데, 그게 좀 제도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영국은 좀 제도화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young conservative, 젊은 보수, young liberal, 젊은 자유, 뭐 진보 어떻게 번역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부터 대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게 쭉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또 실제로 정치에 목소리를 내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하원이 되고 나서 또 장관을 하고 나서 총리가 되고 이렇게 되는 쭉 오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갑자기 뭐 저도 대학했지만 대학 교수님들이 갑자기 대통령의 지목을 받아서 장관이 되고 하는데 영국은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의원내각제의 가장 영국이 갖고 있는 특징적인데 그와 같이 이렇게 바닥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전체 이 정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갖게 해주는 것이 영국의 정치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지역 정당이 좀 많은 역할을 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당에 그 진출하기 전에 지방에서 많은 좀 경험을 쌓고 이미 그 로컬 카운슬 이런 곳에서 충분히 그 트레이닝을 거친 다음에 어린 나이부터 이제 정말 이제 경력이 좀 찼을 때 중앙당으로 진출해서 하원 의원 선거에 도전하고 또 계속해서 이제 그 커리어를 쌓아가는 과정이 참 우리나라와 많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영국은 유럽연합 탈퇴, 즉 이제 브렉시트를 선언을 공식화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정당의 모습이 또 어떻게 변화가 될지도 궁금한데요. 브렉시트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또 생길까요? 우선 저희가 이제 모두의 영국의 토리랑 위그라는 이제 보수 진보라는 어떤 당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보수당도 그런 큰 맥락 속에 하나의 보수 정당인데, 오늘에 있어서 이제 보수라는 것은 왕정을 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주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민족주의. 그런 점에서 이제 보수당이 브렉시트 과정에서 영국의 영국성을 재확인하자라는 목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절대 다수는 아니지만 근소한 차로 영국 국민들이 그와 같은 정강에 힘을 실어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존슨이 국민투표를 통해서도 총선을 통해서도 또 제어 확인을 받았고, 앞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서 보수당이 좀 장기 집권을 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이 경제가 좋고 뭐 정치적으로 위상이 높아지면은 그와 같은 이 행동에서 동력을 받겠지만은 뭐 모르죠. 그건 어떻게 될지. 그렇지만 현재로는 그런 전망을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좀 제도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게 되면서 유럽의회에서의 대표성을 사실 잃게 되었죠. 그러니까 유럽연합 멤버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유럽의회에서도 그 이제 더 이상 영국이 그 대표성을 가지지 않게 되었는데, 사실 유럽의회 선거를 통해서 군소정당들이 굉장히 많이 좀 미디어의 그걸 받고 또 상당히 많은 인적 자원이라든지 물적 자원을 좀 얻게 되었는데, 그래서 브렉시트 당, 또 자유민주당, 녹색당과 같은 군소 정당 또는 제3정당들이 이 또 새로운 정치의 장이 사라지게 되면서 사실은 양당제가 더 굳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변화는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혼란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가요, 2020년은 성장과 번영, 어떤 좋은 기회로 가득 찰 것이다,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브렉시트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은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고요. 또 정말 전 세계적인 문제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 영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도 불안과 분열이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은 지금 대처를 잘 하고 있는지, 영국의 모습은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놀랍게도 총리가 이 코로나 질병에 감염됐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영국의 의료체제에 근원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우리처럼 국민의료보험이라고 있습니다. NHS라고. 저희는 이제 얼마의 돈을 내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면 뭐 3,000을 내든지 5,000을 내든지 하는데, 영국은 완전히 무료입니다. 심지어 치과에 가서 금리빨 하는 것도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병원에 가려면 처음부터 대학병원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GP를 갔다가 거기서 약속을 잡고 한 3개월 기다려서 대학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는 긴급성을 요하는 질병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됐죠. 사실 이제 브렉시트 이 과정에서도 영국 독립당에 있는 파라제라는 이제 유일한 당대표고 유일한 국회의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이 브렉시트 전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게 되면은, 영국이 내야 될 돈이 작게 많이 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다시 NHS 재정을 풍부하게 해주고, 그로 인해서 의료 시스템이 좋아진다.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정책자들이 그와 같은 얘기를 politics of lie, 거짓말의 정치다라고 얘기하면서 비판했지만 뭐 물은 쏟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영국이 이와 같은 체제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총리가 뭐 오래 할 것도 아닌데, 그런 점에서 좀 약간 저는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짝 회의적으로 보셨는데 우리 박사님은요? 네, 저도 회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나이젤 파라지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유럽연합 탈퇴하게 되면 사실 우리 많은 혜택을 받고
코비드-19도 더 잘 이길 수 있을 거라고 그 예측을 했지만 사실은 결과는 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에 사실 계속 남아있었더라면 유럽연합 다른 국가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 브렉시트의 그 에너지를 너무 쏟느라고 초기 대응에 좀 너무 느린 그런 상황들을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많은 구구주의자들이나 독립주의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사실은 브렉시트 때문에 또는 그것과 연관해서 그 코비드-19이 좀 악화되지 않았나 하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오늘 영국의 정당 정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또 이제 과거와 또 현재를 짚어봤습니다. 앞으로 이 영국의 정당 정치를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한국이 또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가 조금 시사점으로 생각해야 될 것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1987년에 이 권력 체제의 변화한 이후에 한 3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 권력 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정치학자들 또는 국민들 사이에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대통령 체제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만약 이게 가능하지 않으면 새로운 정치 체제를 우리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 대안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분권형 정치 체제 또는 좀 더 나가서 우원내각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남북한 통일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우원내각제 같은 걸 해야 된다. 그래야지 북한에 있는 정치적 목소리도 담을 수 있고 또 대한민국의 목소리도 담을 수 있는 체제다라고 하는데 그 진검단위로 분권형 체제도 있는데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보면은 대통령 체제보다는 의원내각제로 가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것은 결국은 국민들이 선택하겠지만은 저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봐야 될 하나의 시사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의원내각제라는 것이 우리가 역사를 보면 실제로 일반인들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는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전에는 이제 왕이 했죠. 우리가 갖고 있는 대통령 체제도 보면은 왕 같은 대통령 이게 문제다라고 그래서 이제 불행한 역사를 많이 가졌는데 그 체제에 있어서 어떤 보완점을 제시하는 것이 의원내각제인데 과연 우리도 그런 것을 갈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는 영국이 갖고 있는 정말 아까 제가 약간의 이제 이 일화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만 일반인도 정말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정치인이 되는 게 어떤 뭐 소위 말해서 뭐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민의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체제다, 그런 자리다, 라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받아든다면 우리도 나름대로 영국의 체제의 사례를 통해서 좀 교훈을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민의를 잘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제도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박사님께서는요? 네, 저도 관련해서 그 이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우리가 또 탐색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그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양당제이기 때문에 환경, 젠더 아니면 지역 정치 이런 그 다양한 이슈들을 담기 어려웠지 않나 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양당 체제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그럼 이 시스템 안에서 시스템을 바꿀 것인지 아니면은 그 체제 안에서 정당들이 더 그 다른 목소리들을 기울일 것인지 귀를 좀 이런 고민들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께서 정당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당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일은 어쩌면 우리가 발전된 정치를 읽어나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당의 시대가 시작된 나라 바로 영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국 또한 민심에 따라서 오랜 시간 정당 정치를 계속해서 이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든 정치의 시작점은 바로 민심을 잘 읽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